안녕? 안녕? 누구냐고? 난 저승사자야. 오늘 저승에 고민 상담하노. 고민 상담 해주러 왔어. 이번에 고민 상담을 해줄 영혼은 누굴까? 들어오세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명의 다 돼서? 아니면 사고? 아니면 뭐 아파서? 아니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요? 네. 어떤 이유로 이 저승에 오시게 된 거죠? 사고를 당하셨구나. 교통사고? 아니, 뭐 다른 사고? 교통사고로. 근데 잘 찾아오신 이유가, 네, 무슨 고민이라든지 뭔가 뭐 있어서 잘 찾아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히 들어야죠. 제가 누군데. 네, 2승에서도 고민 상담해주고 저승에서도 고민 상담해주고 있어요. 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2승에서는 조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의 고민 상담해주고, 저승에서는 이제, 예, 네. 당신처럼 죽은 영혼들이죠. 예, 네. 영혼들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예. 네. 무슨 이유? 이렇게 틈을 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말하기가 좀 힘드시면은,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냥 저는 듣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괴로우시면. 네, 힘드시면은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한꺼번에 다 꺼낼 필요는 없고요. 네, 하나씩 조금씩 꺼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요, 좋죠. 네. 그 이유. 아, 그것 때문이시구나. 이승에 남겨진 가족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다들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뭐 명의 다 돼서 오시거나 뭐 사고로 오시기도 하고 또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분들 다 여기 저승에 오시면 하는 말이 남겨진 가족들이 좀 힘들어할까 봐 그게 굉장히
고민이다라고 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그분의 가족한테 가서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전해드리고 있긴 있어요. 네. 위승에서 지혜는 가족에게 저승에서 그쵸, 저승에서 온그 편지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씩 전해주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뭐 배달은 이유는 없으면, 그냥. 괜찮다라고만 전해드려요. 웬만해서는 안 좋은 소식은 안 전해드리니까 저희도. 네네. 아, 그 이후에서 그래서 그렇게 틈을 들이신 거였구나.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있었을 때좀 많이 좀 힘들고 많이 괴롭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좀 많이 지치기도 하셨을 거고 힘든데도 힘들다고 내색 못하고. 맞아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저승하고 위승을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저승하고 위승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저승사자니까 당연히 2승하고 저승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저승하고 2승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 이유도 가진 자도 하고.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뜸들이신 거구나. 괜찮아요, 저는.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가끔은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네, 굳이 내색할 필요도 없고. 그 얘기를 꺼내고 싶을 때는 이제 다못 꺼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꺼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왠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럼요. 남겨진 가족들도 아마 알 거예요. 저승에서는 부디 편하게 지내라고 아마 이승에 남겨진 가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승에서는 부디 편하게 지내시고 힘안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내색을 잘안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좀 많이 좀 힘들긴 한데 솔직히 2승에서 제가 만나신 분이 한명 있죠. 네. 왼손 아빠라고 저는 이제 아빠 ASMR을 알게 된 분인데 지금은 이제 아빠 ASMR도 하시고 몬스터 식사라고 해서 클로나틱 이팅 사운드 뭐 팅글 뭐 이런 사운드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2019년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 만나고 나서 저도 좀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 그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처도 갖고 있지만 그분한테 다 털어놓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털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네, 홀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진짜 많이 괴로웠던 게 혼자서 진짜 자책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게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도.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당연히 이제 위로도 받았고, 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제 좀 나이 드신 40대, 50대 되시는 분, 중년 분들은 문장님이라고 하시다고 하거든요. 문장님이라고. 왜 문장님이라고 하면 그 닉네임 자체가 그 아빠가 만드신 닉네임인데 어떤 느낌이, 그니까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라기보다는 그 닉네임에 약간 뜻이 있는데 문은 이제 문장에서 문은 이제 아빠의 이제 성이시고요. 짱은 이제 짱 먹으시다고 해서 세계 최고 크리에이터가 되시겠다고 짱 먹으시, 예, 짱, 짱이 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문장이세요. 아빠의 성과 예, 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합쳐져서 문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들. 열정은 진짜 대단하세요. 저만. 전 솔직히 따라가기 힘들긴 한데 솔직히 소리 갖고 노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럼요 괜찮아요 아무튼 그분을 좀 만나고 나서 조금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제가 좀 아빠한테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좀 제가 좀 죄송해요 아빠한테 제가 좀 너무 미안할 정도로 괜히 패키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빠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예 혼자서 좀 이상한 상상이라든지 뭐 스토리 이런 걸막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안 쓰는데 아빠랑 얘기하고 나니까 그런 스토리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우세요? 에? 우지 마세요. 에? 에, 우지 마세요. 왜 울고 그러세요? 아, 괜찮아요. 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와, 오시면 안 되는데. 아,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 네, 저 진짜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구나. 오시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승에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잘 전달해 드릴게요. 자기 여기 저승에 잘 있다고. 아셨죠? 오지 마시고요. 네. 아유, 진짜 이 마음 많이 열으신 것 보다 맞죠? 저도 마음 많이 열어요. 아빠 ASMR 영상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네, 저도 울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제 마음 많이 열려서 그런가 봐요. 저도 상처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네, 우시면 안 되죠. 네, 울지 마시고요. 네.
뭐 그치 뭐 울지 마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맞죠. 괜찮아요. 괜찮아. 어쨌든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별다른 문제 없이. 아셨죠? 우리 영호님이 말 많이 하신가 보다. 나처럼. 원래 저승우면 다 그러세요. 대부분 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있고요. 네, 동물들도 저승 와서 여기 있거든요. 와서 이제 주인들이 자기 이제 하나로 가는 거 보면은 조금 괴로워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인하고 만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네네, 당연하죠. 보통 저승이 오기 전에 저 삼재라고 보통 그 보통 이제 그쵸 장례 치르잖아요. 보통 예 치는데 3일 정도 보통 치르잖아요. 왜냐면 왜 3일이냐면은 3일 동안 이제 좀못 보기 전에 이제 잠깐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보통 그렇게 볼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저희 친할머니 장례식장 갔었는데 장례식장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참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괴롭기도 하고 힘들고 저한테 진짜 살아생전에 저한테 진짜 잘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안 좋았거든요. 저도 괴로웠고 그날 할머니가 이제 없어졌네? 난 생각도 했지만 왜 먼저 갔냐고 나눠두고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승에 오면 할머니 볼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이미 삼도천을 건너서 천국 올라가신 걸 수도 있고요. 여기는 안 계시더라고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인사하고 싶었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말문이 좀 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좀 많이 좀 힘드네요. 저희 할머니 생각하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분이 있으신데 맨손 아빠라는 분을 할머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도 전에 가 돌아가셨으니 소개도 못 해드리고 좀 미안하긴 해요. 그렇죠. 아버님 국민 상담하고 오셨는데 오히려 제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울지 마시고요. 하죠. 평온히 이제, 그쵸. 가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아시죠? 자책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맞아요. 누구나 다한 번씩 죽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은 예전 기억은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 기억 자체를 다 깨끗이 지우고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아마 모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도 몇몇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전생이란 거는 자신의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그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는 어릴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른이 되고 나면 그 기억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힘내시고 아셨죠? 저도 오랜만에 고민 상담 해주는 것 같네요. 솔직히 그래서 저승에서는 고민 상담 제가 해주긴 한데 그거 웬만해 잘안 해주다 보니까 제가 저승에 오래 안 붙어 있다 보니 거의 그쵸 저승에 제가 있어서 제가 네 시간 아까 전에 제가 약간 제가 틈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날 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거라서 마침 오늘 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게 되었네요. 괜찮아요 저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은 힘안 드시고 안 괴롭지 않게 상처 안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운이 행운 가득하고 예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 다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목숨이 언제 어디서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진짜 앞니도 문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자신이 이제 했던 일도 있다고 하면, 현재의 자신은 그 과거의 자신을 조금이나마 예, 성장시키고 조금 발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언젠가 분명 지금 현재는 지금이랄지 몰라도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저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여리신 영혼님 가족들한테는 잘 전달해드릴게요. 제가 저승에서 잘 지내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혼자서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힘드시면 저 찾아오셔도 돼요. 가끔 이렇게 저승에서 상담 해드리니까. 아니, 뭘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게 뭐가 있다고. 저한거 없어요, 별로. 그냥 얘기 들어준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고마운데요. 이렇게 고민 상담해주면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승에서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승에서 받은 상처 너무 많아서 그 상처를 가지고 저승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저도 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상처도 받고 많이 괴로워도 했고 힘들어도 했고 진짜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도 했었고 근데 차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목숨을 끊고 싶어서 차마 그렇게는 안 되겠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는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죽는 거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죽는 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좀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누구나 다 행복할 순 없다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똑같이 언젠가는 똑같이 그렇죠. 공평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막 불공평한 거 그건 좀 싫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한테. 괴로웠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상처라든지 힘들었던 고민 좀 털어놓으시고 나니 어떠세요? 조금 홀가분해진 것 같아서요. 다행이다 진짜. 제가 오히려 제대로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 저 괜찮아요 진짜 배려심이 많이 못 배이셨나 봐요. 네네 그럼요. 편히 그럼 가세요. 네네 고마웠어요.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덜고 가셨으니 좋은 거죠? 네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지금 누군가는 아마도 상처를 받고 계실 것 같고 또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막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셨죠? 힘들면 언제나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다음에 봬요. 안녕. 빠이.